오늘은 매니아층이 두터운 6가지 숨겨진 꿀템들을 가져왔는데요. 스킨케어 3가지, 메이크업 제품 3가지가 있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제품들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오하이오우 워크 원더스 토너입니다. 400ml에 49,000원, 세일가는 3만원 중반대인데요. 오하이오우는 정말 매니아층이 많은 브랜드더라고요. 오하이오우 제품들 중 가장 인기가 많고 저 또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은 바로 이 토너예요. 이 토너는 프록탄과 자일리톨로 이루어진 약산성 토너예요. 이 토너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품이 엄청 순하고 닥터로 사용하거나 손팩 또는 버블팩으로 활용할 수 있는 3-way 토너예요.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같이 나오는 버블 용기가 있는데 이 버블 용기에 옮겨서 사용하면 정말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으로 나와요. 쫀쫀한 거품이라 흘러내리지가 않아서 버블팩을 좀 손 쉽게 할 수 있고 손쉬운 사용감에 끈적임 없는 산뜻한 제형이라 매일매일 버블팩으로 피부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가격대가 은근 높은 토너라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피부 진정, 특히 좁쌀 여드름 관리에 좋았고 수분 관리에도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토너인 것 같아요. 다음은 매니아층들은 몇 통씩이나 쓴다는 이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이에요. 가격은 20g에 42,000원입니다. 이 크림은 피부를 빠르게 케어할 수 있다고 팬층이 두터운 크림인데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날이 0.05% 들어있는 크림이에요. 피부 톤, 피부 결, 그리고 탄력에 좋고 특히나 빠른 시간에 피부를 회복시켜 입소문이 잔잔한 크림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레티날 성분이 들어있어서 밤에 바르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보통 나이트 크림은 너무 무겁거나 꾸덕해서 손이 잘 안 가는데 이건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게 사르륵 발리면서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크림이에요. 이 크림을 보면은 극찬 리뷰가 진짜 많은데 저는 대략 2주 동안 사용해보니까 턱 쪽에 나는 좁쌀 여드름과 전반적인 피부 결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피부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덕후들이 유난히 많은 미샤 시카딘 센텔라 물스틱 써니에요. 20g에 정가 21,800원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총 3통을 사용한 선스틱인데요. 제가 원래 선스틱을 정말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정착한 선스틱이에요. 정제수 대신 병풀 추출물이 25%가 들어간 선스틱인데 끈적하거나 미끄덩한 느낌 없이 수분감 있게 가볍게 발리는 선스틱이에요. 건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끈적이지도 않는 선스틱이라 매니아층이 많은 선스틱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바다에 갔는데 팔에 선스틱을 바른 부분만 타지 않아서 워터프루프 기능에 깜짝 놀란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매니아층들은 몇 개씩 쟁겨 쓴다는 백화점 립밤, 바로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밤 101호 할라피뇨입니다. 가격은 35,000원으로 꽤 높은 편이지만 제품력 하나는 최고라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101호 할라피뇨는 다른 색상들보다 10배 높은 플럼핑 성분이 들어있는 립밤인데요. 보통 플럼핑 립밤은 화하고 따가웠지만 이 제품은 뭔가 시원하면서 따갑고 아픈 느낌이 있지 않아 만족스러웠어요. 틴트를 계속 덧바르다 보면은 입술이 건조해져서 예쁘게 발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바르면 입술 볼륨을 다시 살려줘 말라있던 입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서 저도 이걸 다 써가고 있어요. 다음 숨겨진 꿀템은 수채화 블러셔로 유명한 셀레피트 키스 더 치크예요. 가격은 13,900원이며 제가 추천드린 색상은 1호 체리 블러썸 그리고 2호 라벤더예요. 1호는 웜톤이라면 누구나에게 찰떡같이 잘 어울릴 뽀샤시한 피치 핑크 컬러고 2호는 쿨톤이라면 찰떡일 뽀얀 우유탄 라벤더 블러셔예요. 이 블러셔는 매니아층들만 쓴다고 입소문을 들었는데 입자가 엄청 곱고 발색력이 수채화처럼 물들여지게 발려요. 입자가 정말 곱다 보니까 피부 표현력이 정말 뽀송뽀송하게 되고 피부톤을 확 살려주는 컬러라 너무 예뻐요. 제품력도 좋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가격까지 착하니까 정말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매니아들이 이마트 가면 꼭 구매한다는 자주 사각 스펀지입니다. 총 8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3,900원이에요. 제가 이거는 작년 월간잖아에서 강추드렸던 퍼프인데요. 만져보면은 외지 퍼프랑 비슷한 질감인데 외지 퍼프보다 입자가 더 쫀쫀하고 말랑하지만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보들보들한 퍼프예요. 사이즈도 크고 두께감도 도톰해서 피부에 자극 없이 빠르게 파데를 펴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커버력이 높고 뽀송한 피부 표현을 할 때 정말 좋은 퍼프예요. 아무리 다른 퍼프를 찾아봐도 이만한 가격과 기능을 하는 퍼프는 없는 것 같아서 저처럼 매니아층이 많은 퍼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매니아층들이 많은 6가지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숏 리뷰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안녕!